주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감독님과 우리 오지원 배우님 인사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끝인가요, 감독님? 네, 오지원 배우님. 네,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는 사실은 러닝타임이 길지 않은데 아마 보신 분들 지금 굉장히 긴 시간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건 지루하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영화가 어떤 시간적으로 굉장히 차분하게 길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는 작품이어서 아마 잔상들이 좀 짙게 남아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은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점이 보인 이후에 올해 초에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초점이 되었던 작품이고요. 특히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일 것 같아요. 늦가을에 올해 개봉을 준비를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먼저 감독님께 관객분들 아마 이 질문을 저랑 비슷하게 드리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나리오의 존재 여부, 유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영화잖아요. 네, 시나리오는 없었고 20장짜리 트리트먼트로 시작을 했고 배우와 사전 작업을 좀 오래 했어요. 빈경주 술을 많이 먹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큐적인 작품 방식을 또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배우의 실제 경험 그리고 저의 실제 경험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배우의 이름이 곧 영화 속에서 이름이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편하게 했습니다. 네, 지원 배우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작업 방식이 어떠셨는지 배우한테는? 네, 그... 어떤 생각하고? 아, 네, 네. 네, 저도 편했습니다. 저도 편하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찍을 촬영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제 그 뭐 이렇게 대화씬 한 씬에 이제 한 브릿지가 되는 이제 씬이 한두 씬 정도인데 그런 어떤 그 시간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걸 같이 찾아가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해보고 뭐 반드시 이 테이크에 반드시 오케이가 아니어도 뭐 괜찮다 혹은 이제 뭐 그런 거를 뭐 굳이 이제 따져서 얘기를 드린다면 촬영이 이제 어쨌든 그 한 대화 씬이 이제 굉장히 길어질 때가 있어서 뭐 고를 때가 뭐 조금씩 뭐 굳이 찾자면 힘들다면 힘들다는 건데 이제 근데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다 좋았고 네.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었습니다. 두 분은 아마 보신 관객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2014년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새 출발이라는 작품에서도 함께 하셨었던 배우와 감독님이거든요. 혹시 그때도 같은 비슷한 방식의 작업이었나요, 감독님? 그때는 시나리오를 좀 오래 썼고 대신 현장에서는 시나리오를 저를 포함한 모든 배우 스태프들이 가져오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외웠던 대사들을 읽는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중간중간 쉬는 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그런 디렉션을 하셨던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소형 카메라와 이제 소규모 시스템이 주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영화라고 하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그 영화를 찍는 방식이 고전적인 방식인데 지금은 아이폰으로 찍는 영화가 나오고 그런 시대에 디지털 영화의 가장 장점은 기동성, 융통성, 그리고 즉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처음 만드는 입장에서 해보자. 제가 영화를 전공하긴 했지만 뭐 메이저 상업 영화 스텝이나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자유롭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분명히 극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 이상으로 쑥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의도치 않게 장르가 굉장한 코미디가 되는데 1, 2부에 한 번씩 저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지금 지원 배우님 나오셨지만 제가 이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그 긴장 당근의 장면에서 그 어떤 대사의 흐름이랄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2부에서는 그 두 주인공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뒤쪽으로 빛이 들어왔다 나갔다 빛이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사도 물론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까지 열어두신 건지 그런 촬영할 때의 오픈된 가능성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원래 트리트먼트에서는 일부도 이 친구의 첫사랑 얘기였어요. 대꾸가 되면서 데카코마니 형식의 영화였는데 찍으면서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그 친구는 실제 저희 친구고 배우는 아니고 당연히 이제 그 친구를 봤을 때 제 기억이 그 순간 났고 그 친구한테 가졌던 제 감정을 이 친구가 공유를 했고 역시나 이제 이 친구도 그런 경험도 있는 거예요. 네, 그와 비슷한. 그래서 그럼 우리 그것으로 영화를 마무리해보자. 어차피 이런 방식으로 하기로 했으니 그래서 영화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의미도 되게 바뀌었고 김장훈 씨도 당연히 그 어머니 역할도 저의 진짜 친구고 나중에 말씀드렸는데 그 어머니는 촬영할 당시 제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친구 저한테 하듯이 이렇게 하셨던 거고 김장 담그는 친구는 그 어머니가 야 우리 내일 김장 담그는데 그거 찍어? 이래가지고 네 뭐 그러니까 다큐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찍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지현빈 아무래도 그래도 비전문 배우와 연기하는 건 굉장한 공력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때 혹시 어떤 점이 배우로서 어려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제가 전체 촬영 분량 중에 딱 한 번 아 이거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김장 씬이었는데요. 근데 그걸 꼭 하고 싶기는 했었어요. 원래는 거기서 나누는 대화가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김장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먹을 거리를 이제 이 친구가 만들면서 이제 이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랬는데 이제 막상 촬영할 때는 제 생각이랑 너무 달랐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시인을 위해서 이제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이게 주변에서 말씀들을 세게도 하시고 크게도 하시고 약간 이쪽으로 갈만하면 다른 얘기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 어머님 배우분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막 이렇게 그분이 이제 스스로 스테이징도 하시고 이제 발로 이렇게 밀면서 들어오고 이럴 때는 저는 정말 속으로는 쾌감을 느끼면서 이제 그분한테 기대서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지만 그렇게 찍은 신이 제 2의 발로 이렇게 밀고 들어왔다가 또 나가서 얘기하시고 또 이제 누가 말하면 또 맞고 근데 또 그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은 저희가 사전에 얘기돼 있던 것들이 아닌 것들이 많았는데 그건 진짜 이제 그 취재를 하면서도 못 들었던 어떤 얘기도 나오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작품을 두 번을 봤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제일 처음 든 생각은 아, 춘천추천은 닮은 영화가 없구나 였었어요.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랑 닮은 작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되게 오롯하게 어떤 장면들이 남아있어요. 일부는 저한테는 파란색으로 좀 기억이 되고요. 이분은 노란색으로 기억이 되는 그런 영화인데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예산이었고 또 기동성과 융통성 그리고 즉흥성이 많이 들어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미장센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런 촬영할 때의 그런 그림에 대한 어떤 계산들이 있으셨을까요? 르네상스 그림을 생각하면 여러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 시대에는 유화를 직접 만들어서 했고 뭐 자본과 혹은 권력의 주문에 의해서 초상화를 그린다거나 그리고 아무나 그릴 수 없는 시대였는데 아까 디지털 소형 카메라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유화가 간편하게 튜브 형태로 나오고 기차가 발명되고 캔버스를 휴대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모네 같은 인상주의 그러니까 그날의 인상을 바로 그릴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윌리엄 터너가 그 중간에 지기면 모네 그부터 인상주의가 됐고 이제는 누구나 찍는 시대. 그러니까
그것에 초점을 맞췄고 그것이 극대화되길 바랬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감독님 칭찬해 드리는 거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그 뉴욕의 모마에서 상영이 된다고 해요. 9월 달에 혹시 9월에 뉴욕 가시면 한번 칭찬도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관객분들이 이어 어떻게 보고